사랑스러워하고 많은 인기를 누리고 계십니다. 우리 이상민 수혜되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민입니다. 아이고, 네, 혹시 제가 여기 응원할 때 아시는 분들 계세요? 다방하게 계시죠? 네, 우리 방송하러요? 방송하러요? 네. 방송을 무서워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제가 원래 주민에서는 키덜트로 알려져 있어서 또 수면을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개그맨 이상민으로 온 게 아니고 유튜브 이상민으로 왔습니다. 아시는 분들 혹시나 아시는 분들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이상민TV라는 키덜트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혹시 제 채널 보신 적 있으신 분들 아 여기 상추라는 건 아니었군요. 예. 네, 여기서 상추라는 상남의 추종자 상추라고 주시고 구독자분들에 대해서 표정을 거쳐서 이름이 알게 됐습니다. 제 채널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순회 받아서 오고요. 오늘 간단하게 한 40분 정도 여러분들과 시간을 좀 가져오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제가 준비하지 않았던 저기 사진들로 어떤 피규어들을 어떻게 모아갖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과 네, 간단한 Q&A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앉아 계시는 분들 심심하시니까 그걸 좀 준비했어요. 예. 이렇게 뭐 그냥 박수를 주시면 여기 박수 열심히 좀 주시고 예. 그래요. 저렇게 박수 열심히 치면 상수지 그래요. 박수 네. 그래서 어벤져스 얼티밋 가이드북이나 그 다음에 저희 그 만남 프라모델 그리고 하나는 이거 뭔지 아시나요? 다크나이트 실제로 3분의 1 사이즈, 사람의 3분의 1 사이즈 만화로 컸던 제품 이것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네,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많이 수고하셨어요. 제가 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시작하게 된 계기 그리고 장난감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냥 말씀만 드려서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어젯밤에 집에 있는 컴퓨터를 막 드셨습니다. 옛날 사진들을 조금 가져봤습니다. 저는 레고를 또 굉장히 좋아해요. 레고도 많이 좋아하고요. 플레이몬들도 좋아합니다. 따로 모으진 않지만 그리고 요즘에도 뭐 출시가 되고 있고 옛날에는 레고가 굉장히 한명이었어요. 네, 그뿐만 아니라 DC 너무나 좋아합니다. 네, DC 많이 사랑하고요. 마블 당연히 사랑합니다. 네, 이런 데만 나오나 마블을 하니까 박수가 나오네요. 네, 어디 가서도 이런 데 있으면 꼭 사진을 찍게 돼서 네, 사진을 가져왔고 DC 마블만 사랑하느냐 트랜스포머도 많이 좋아하고요. 트랜스포머뿐만 아니라 스타워즈도 너무나 좋아합니다. 한솔로는 제가 말을 아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담 아, 미칩니다. 행사 끝나고 지금 여기 피규어 유저도 보는데 행사 끝나고 간 거예요. 얼마나 일 열심히 했으면 넥타이가 돌아가 있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해서 건담도 좋아하고요. 건담 시리즈 데스티니는 한 세 번 봤습니다. 혹시 깜짝지로 보여드리면 여기 있는 지금 건담 어떤 건담인지 아시는 분? 큰 소리로 코믹콘 외쳐주셔야 됩니다. 코믹콘 자 하나 둘 셋 코믹콘 어떤 건가요? EXS EXS 건담이요? 맞아요? 정답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EXS 건담은 없으니까 네, 제가 보여줄 수 있을게요.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으로 태권브이도 너무나 좋아합니다. 예. 사실 최근에 태권브이 피규어를 선물 받았는데 사진 찍어놓은 게 없어서 일단 벽화로 대신하고요. 저는 이제 드래곤볼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드래곤볼 너무 좋아해서 피규어뿐만 아니라 예, 직접 투자해드리기도 합니다. 네, 요거는 제가 개인분들에서 인사를 했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정도의 열정으로 장난감들을 조금씩 20살부터 지금 사모으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냥 사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또 다닙니다. 어디를 다니는지 조금 보여드리자면 여기가 잘 기억나죠. 제가 어디 키덜트 매장이 있다, 뭐 장난감 매장이 있다면 꼭 들리는 스타일이에요. 여기는 이제 작년에 뭐 키덜트 페어 재작년인가 여기도 가서 드로이한 그렇죠. 뭐 당연히 팩트너트셔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작년 코믹콘도 왔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냥 구경하러 왔는데 올해는 또 이렇게 무대까지 섞여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네, 영광이고 정상을 입고 왔다는 건 뭐예요? 행사를 하나 하고 왔다는 거예요. 열정, 패션, 대단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런 피규어 카페들도 많고 지금은 문을 닫았지만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곳이었는데 문을 닫았고 그리고 제주도 자바시티라고 해서 네, 여기도 뭐 피규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니고요. 그리고 뭐 사진은 안 찍었지만 일산의 로봇창고 토이포커스 뭐 이런 네모들도 만들고 그런 것들 항상 들립니다. 여기는 제주도예요. 네, 여러분들은 제주도 경치 구경하러 가시지만 저는 피규어 보러 가요. 이제 뭐 제주도의 피규어 뮤지엄이라는 뭐 그런 곳인데 제가 뭐 여기서 네, 영상을 또 유튜브 영상을 조금 찍었는데 그게 또 반응이 좋아서 여기 이제 사장님께서 너무 이제 고맙다라는 또 말씀도 전해주셨는데 뭐 너무 윈윈이죠, 그치요? 뭐 제주도뿐만 아니라 여기 하와이인데 해외에 나가서도 또 레고사를 가죠. 심지어 이때는 신혼여행 중이었는데 네, 거기 분들이 또 레고샵을 만들고 예, 저의 열정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홍콩에서도 또 가고요. 여기 어딘지 아시는 분 혹시 계세요? 자, 앞에 우리 시크릿 페이스 담당자가 나오셔서 네, 시크릿 페이스를 홍콩에 있는 시크릿 페이스고요. 고맙습니다. 예, 홍콩에 가면 여러분들은 홍콩 야경 뭐 이런 거 구경하시지만 저는 홍콩 신화중심이나 CCMA 인스포인트 이런 데 가서 구경을 하고 일본에 가서도 하도유산 가죠. 이 열정을 대단합니다. 그렇죠? 일본에는 만나라케라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만나라케 아세요? 만나라케는 우리 만화책이나 피규어들을 중고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곳인데 5일 중에 4일 네, 피규어샵을 돌아다녔습니다. 여기는 시부야 만나라케에 들어가서 네, 뭐 사서 나왔고요. 하나밖에 안 샀어요. 그리고 라카노 만나라케에 가서 또 피규어를 좋다고 사서 나오시죠. 뭐 이만큼의 열정 어떻게 좀 여러분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다들 그러세요. 어떻게 뭐 돈이 많아서 샀냐? 이글릭이라도 사실은 이제 뭐 시도도 좀 찍고 방송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때 살짝 네, 조금 수익이 높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사실 조금 뭐 하나 사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제가 20살부터 올해 제가 26이거든요. 17년 동안 꾸준히 모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뭐 장난감이 1억 원어치 있다. 다음 시즌은 그 정도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당장 몇 년 만에 1억이 어딨습니까? 네. 한 달에 처음에는 8% 주요 시작해서 50만원씩 20만원짜리 판결 8% 사고 분리수 사고도 한 달에 월급 150이었는데 그때도 내보내는 것들을 판결 8% 사고가 그랬었어요. 이거 처음에 피규어 오시는 분들은 내년 금수저일 것이다 내년 돈이 많을 것이다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 베이비시 하시고요. 경주에서 저희 어머니는 집안일 하십니다. 그런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실제로 서울의 무인풀로 올라와서 도시원 생활을 했고 당시에 학생을 3년 오타까지나 2년에서 오피스텔을 얻어서 결혼까지 하게 되는 그런 제 나름의 그런 소리가 있는데 이런 이제 피규어뿐만 아니라 1대1 헬멧들도 모으기 시작합니다. 네, 잠옷 입고 스타로드 헬멧도 한번 써보고 그때 하시고 블랙팬서 헬멧 이거는 얼굴이 작아 보여서 내가 오늘 쓰고 오려고 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쓰고 왔다가 벗었어요. 네. 그리고 얼마나 피규어에 제가 미쳤냐면 요거 보면 떠올리는 거 있으신 분 손 한번 들고 코미콘 피규어 코미콘! 다시 한번 하나 드릴게요. 여기 맨 앞에 어벤져스 거 어떤 거? 뒷동으로 한번 정답을 해드릴게요. 이런 거 드리면 박수 한 번씩 주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각에 있는 그냥 놀이터에 있는 조형물인데 저는 이거만 보면 어벤져스 1의 마크 6 그리고 몸이 개뜨린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공감하시나요? 그냥 모든 걸 이런 쪽으로 연관해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와이프가 사실은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다들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결정했길래 저런 것들을 다 허용을 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와이프가 그런 얘기 한다고요. 오빠 보통 뭐 야구를 좋아해도 3년 하다가 그만두고 낚시대도 이렇게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빠 17년을 이걸 했다는 거는 열정을 했다는 거는
알고 그러면은 오빠 인정을 해주겠다. 뭐 그러면서 지금까지 네, 모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미쳐서 여러분들은 그럼 이상은 뭔 먹고 여기다 갇히냐, 너무 세대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피규어나 영화, 만화를 좋아하면서 좋은 일이 많습니다. 보시면, 만화를 너무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만화를 했다고 하게 되고요. 그만 아니면 피규어를 좋아하니까, 피규어도 나가게 되고요. TV도 출연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들 보통 성공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을 성공이라고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직접 만나는 사람. 너무 좋아하겠죠? 물론 여기 뭐 마이클 오카라님도 와계시죠. 예전에 이런 거 나와있지만 제 마음속에 있으시는 누군가요? 그렇죠. 모나즈입니다. 모나즈를 직접 또 만나는 그런 예, 여러분. 자! 아! 모나즈 이거 예. 1대1 사이즈 그냥 뭐 사진도 한번 찍어보고 예, 꿈입니다. 한번 만나보는 게. 자! 그래서 얼만큼 모았냐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게 제 첫 장식장이에요. 아마 아무도 못 보셨을 겁니다. 조그마한 오피스텔에 장식장을 3개를 지었습니다. 반대쪽에는 또 역시 레고랑 그리고 여기서 2년 넘게 이제 지내다가 결혼을 해서 와이프랑 네, 신혼집을 얻게 되는데 그 조그마한 아파트에 들어가면서 제가 얘기합니다. 여보, 나 피규어 워낙 좋아하니까 레고방, 피규어방 한 번 만들기 힘들어. 방을 얻었습니다. 좀 애매해요, 근데. 집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내비 창고랑 제 피규어들, 제 레고들이랑 같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좀 할애해주세요. 그래서 밖에 이것도 조금 네, 대통령 시장 두 개를 조금 더 밖으로 뺐습니다. 위에 보이는 게 제 첫 아이언맨 피규어들로 보이죠? 네, 이게 키즈네이션 제품들. 저도 처음에 이렇게 작게 시작을 했어요. 조그만한 것들부터 모으다가 에그 어택 시리즈, 또 조금 큰거 모으다가 고분의 피가치 모으다가 핫토이까지 가다가 최근에는 저런 사이드쇼 제품까지 네, 미친놈처럼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여름에 대망의 네, 집을 이제 이사했습니다. 방을 하나 좀 큰 방을 얻고 싶어서 레고방, 피규어방을 얻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조금 문의해서 이사를 했고요. 방을 하나 얻어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한참 보고 계시는 이상훈 TV의 그 촬영 장소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까보다 좀 많이 크죠? 네, 그 최종 단계가 여기죠. 네, 이 방에서 이상훈 TV를 촬영을 시작을 했고 벌써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행히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좋아해 주셔서 저도 너무 기분 좋게 촬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도 이제 꽉 차서 동선이 안 돼서 옆에 방을 하나 더 나오죠. 이 뒤쪽으로도 이제 피규어들이 더 있고 하지만 현실점에서 방 두 개도 이제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곧 애기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애기방이 없어요. 한 방이랑 피규어방밖에 없어요. 애기방이 없어요. 애기방을 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방 두 개에 모든 레고와 피규어를 들고 스튜디오를 내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한 20평 정도 되는 네, 스튜디오를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상원 TV가 여기까지 왔고 피규어를 좋아하는 열정으로 유튜브까지 시작하게 됐다 뭐 이런 말씀을 조금 간략하게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 있으시네요. 지금부터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마블 영화는 뭐예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마블 영화는 최근에 나온 인피니티 워고요. 원래 이거 나오기 전까지는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똑같아요. 취향이 너무 공감돼. 그래요. 좋습니다. 자, 답변이 됐나요? 또 궁금하신 거. 이상훈 TV 합성돼가지고 제가 네. 오늘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출연료를 다 걷다가 네, 이상훈 TV 구독자분들에게 승무원에게 제가 코믹홀 티켓을 드렸습니다. 네. 박수 받아라. 네. 가장 좋은 건 계속 찍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언박싱, 조립 이런 것들을 빨리 하고 싶어요. 제가 물론 방송 생활을 8년 했지만 이렇게까지 계속 찍고 싶었던 건 처음이에요. 근데 내가 촬영을 너무 많이 했냐면 가장 힘든 점도 마찬가지로 다시 얘기하면 품질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냥 방송 보시면 되게 쉽게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 촬영 시간이 1시간이라면 편집은 거의 이틀 걸려요.
오늘 복싱을 해보니까 처음으로 이제 남성 외에 팔찌까지 이제 해보게 되는데 굉장히 힘들다고 들었어서 촬영 속도를 사진 속도가 못 따라가는 게 가장 아깝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웬만해주세요. 속도 안 내기세요. 일주일에 두께 몇 시간 세까지 저만 갖고 있는 현재 능력으로 추천합니다. 그냥 제가 그냥 유튜브로 반영을 하면 되고 유튜브는 수납인 거예요. 실제로 제가 방송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코리아 좀 쉬고 있으면 안 나와서 하시지만, 그래도 뭐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오빠들을 보시고, 그래요. 어떤 궁금하죠? 제가 이제 수술 유행적으로 힘들 때, TV를 사용하게 하게 되는데, 앞으로의 TV에 하는 계획이 뭐예요? 하고 계획이요? 조금 수고를 하자면, 스튜디오로 외부, 엑스들을 주로 소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거들도 모셔서 얘기를 좀 해보고, 전문가들도 모셔서 좀 해보고, 오늘처럼 코스프레 하셨던 분들도 모셔서 얘기를 나눠보고, 또 이런 영화나 만화를 같이 동반대를 갖고 있는 연예인들도 또 만나서 얘기 나눠보고 싶은 것 같아요. 피규어를 할 수 있는 상황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또 저요, 누구예요? 네네. 네. 네? 관리 어떻게 하는데요? 아이돌을 하시는 분인데, 뭐, 좋은 관리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어떤 거냐면, 저는 따로 뭐, 아주 큰이나 고무적으로 딱 다르고요. 언제가 안 하고요. 저는 돈으로 전신했는데, 대신에, 유리장에 하고, 아까 저 보면서 한 유리장에 흥행이나 그런 게 있잖아요. 이분들이. 그냥 그 정도입니다. 네. 따로 뭐, 제가 스포 조절을 하거나, 뭐, 시청방송도 뛰어야 돼서 만나게 좀 해주시고 그거 외에 대단한 말이란 거 없어요. 혹시 조금 더 해도 돼요? 안 돼요? 아, 반갑습니다. 요것만 하고 끊을게요. 자, 손 지금 누워 계신 분들만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손 머리 위로 높여주세요. 가위바위보 합니다. 자, 여기서 저랑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만 들고 있고 피기가 진 사람은 내리세요. 코치나 이거 막 바꾼 사람도 영상으로 신고하세요. 자, 손 지금 일어나요. 가위바위보 또! 자, 지금! 바꾸지 말고 빨리 내세요. 자, 앉아요. 앉으세요. 자, 여러분들 매니저도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잘 봐주셔야 돼요. 이게 한두 판은 아니에요. 70만 원짜리 때문에 갑니다. 빨리 가요. 보! 자, 빡! 눌러주시고 아, 오,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분! 그리고 여기다 아, 보! 빨리 가요. 보! 아, 안 내리세요. 안 내리세요. 찌 한 분! 축하드립니다. 나오세요. 와, 정말 아, 네, 고맙습니다. 아들이고, 고맙습니다. 네네. 아, 여러분, 더 많은 분들에게 또 기회를 드리고 싶지만, 또 제가 가진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개그맨, 아니죠? 유튜버 이상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이상훈 씨를 너무 왕팬이고, 저희 아들도 너무 좋아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피규어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또 오늘 우연치 않게 이렇게 너무나 좋은 경품을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더욱더 피규어에 입문해서 좋은 취미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